오케이. 복합관계대명사 C 하다가 끊겼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설명한 것 같네요. Do it 이라고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의 뜻은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렴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atever you want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giving a movie ticket to whoever loves movies 요까지 답까지는 했네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줄 것인지 표현하는 부분에 영화를 사랑하는 누구에게라도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얘는 whoever loves movies는 명사절이다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이냐라고 했을 때 따져보면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이 to him이나 to her 같은 역할 하죠. 그러니까 얘가 앞만 길어봤자 이게 된다는 얘기는 명사절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고. 그래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no matter who loves movies다, anyone who loves movies다, anyone who loves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whoever는 복합관계 대명사이며 무슨 격입니까? 그렇죠. 뒤에 동사 loves가 있는 걸로 봐서 주격이죠. 그래서 분리될 때도 같은 말 no matter who loves movies가 아니고 anyone who loves movies고 이렇게 anyone이 앞으로 나오고 anyone이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단수이므로 주격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게 뒤에 동사의 형태, 그렇죠. 여기에 3인칭 단수에 어울리는 loves를 사용했다는 것도 됩니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계속 이어서 일단 완성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오케이. 아, 이걸로 읽었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whom you ask, you will not able to get the answer. Whomever you ask, you will not able to get the answer. 무슨 뜻이에요? Whomever you ask, 또는 no matter whom you ask. 오케이. 해석이 지금 불완전하죠. 복합관계사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mever you ask는 네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이런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라도 상관없이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상관없이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너는 뭐할수 없을 것이다.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mever you ask는 지금 얘가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가 될수 없는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쉼표도 보입니다. 게다가 he, she 이런 게 되려고 하면 뭐 아니면 뭐가 되려고 하면 뭔가 문장 속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뭐 주어를 하든 목적어를 하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인 버전이 뭐라 했냐?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whomever you ask.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바꿔놓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게 난이도가 왜더 높아지느냐 하면, 그렇게 이 어순을 whomever you ask를 이 문장 뒤에 보내도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를 whomever you ask를 뒤로 보냈을 때는 뭐를 쓸 필요가 없냐면, 쉼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이 아닌 양보의 부사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no matter whom you ask에서 뭐뭐 you가 ask 하는 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no matter의 뜻은 뭐뭐라도 상관없이라고 해석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 복합관계사는 사실 요 문제만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뒤에 워크북도 하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인데요. 이거 뭐
우리말을 이렇게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양보의 부사절일지 아니면 명사절일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 이거 일단 끊어 읽기 해보면,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명사, 이 부분일 거야, 분명히.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복합관계사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럼 얘가 명사절인지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인지를 판단해 보면 이게 명사절일 것 같아요, 양보의 부사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되는 게얘 대신에 그 또는 그녀는 이란 말을 이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녀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게 될이 부분은 뭐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먼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양보의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누구는 너는 최선을 다해라. 뭐 명령문이겠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에 맞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양, 뭐, 그, 복합관계사로 표현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최선을 다하세요라는 표현은 명령문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 밑줄 친부 이 부분이 복합관계사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지금 얘는 명사절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자, 요렇게, 이게 양보의 부사절로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이제 해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란 말을 넣을 수가 있어. 여기도 상관없이란 말은 넣을 수 있긴 해. 1번도 여기에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란 말은 넣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근데 얘는 그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녀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가 돼.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양보의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판단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he나 she로 바꿔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얘를 그는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얘는 그 또는 그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1번은 명사절이 될 예정이고 밑에 거는 양보의 부사절이 될 예정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한 문장씩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또 the person the person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네. Whatever others think, do your best. Okay. Whatever others think, do your best.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1번과 2번 중에 하나는 틀렸는데 어느 게 틀렸을까요? 자, 그러면 위에 거 우리가 요렇게 복합관계사절이죠.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판단했죠. 요렇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같은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이거? Whoever comes here, the person will be my friend. 하고 같은 표현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Anyone who comes here, the person will
be my friend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에니띵. 그쵸. 이건 양보죠. 네. No matter what others think to your bes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게 틀렸나요, 결론적으로? 얘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얘를 쓴다 그러면 지금 얘를 뭐라고 부를 수도 있냐 하면요, 얘를 좀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좀비 위치는 아니지만 지금 얘하고 얘하고 동일인 아니야? 선행사가 이 안에 또 들어있으면 걔를 뭐라고 불러? 좀비라고 부르잖아. 얘가 필요가 없죠. No matter anyone who comes here가 되는 거죠. No anyone who comes here. 자, anyone이 무슨 뜻이야? 어떤 누구라도. 그리고 얘는 여기에 온다죠. 그쵸.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시 됐어? 어떤 시 됐으니까 anyone who comes here의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오는 누구라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he, she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 the person이 사람이란 단어가 있다고 해서 단어에 집중해서 어 사람은 person이지 이러면서 이건 person을 넣어서 좀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 더 지적할 게 있는데 others? 뭐 others는 별 문제 없는데 others 대신에 뭐도 가능하냐면 other people도 가능한데 굳이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이 others로 다른 사람들을 표현 가능하고요. 언제 와요? 언제 친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자, 어? 이거 보르장머리 없는 거 아닌가? 보르장머리 찾는 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 지금 이 부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건 누구잖아, 누구. 그렇죠? 무슨 절이야? 그래, 명사절이면 따질 건 따져야죠. 알겠습니까? Whoever will come here will be my friend. 이렇게 하는 게 will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Whoever will come here will be my friend. Anyone who will come here will be my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워크북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입니다. 오케이. 복합관계부사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자, 복합관계부사는 둘 다 부사절이었어. 둘 다 부사절. 둘 다 부사절인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선생님? 끊어 읽기 해봤더니 복합관계사로 만들어진 덩어리가 언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절인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어디든 언제라도 상관없이 라든지 어디라도 상관없이 라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라는 뜻일 때는 양보의 부사절이 된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조사해오라고 했던 것들 살펴보면 brave의 뜻이 예 용감한이니까 반대말은 coward죠. coward 뭐 나왔던가요? 예? 용기? 내가 반대말 조사해오라고 그랬지. 브레이브의 뜻이 용감한이니까 coward의 뜻은 겁많은, 비겁한 됐습니까? coward 소가 있네 이 안에 됐습니까? 소가 좀 겁이 많은갑다 됐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coward. 제가 발음은 좀 좋은 편인가요? 쓸만한가요? 그 다음, advice는? 어, 이게 조언하답니까? 요거. 요거 조언이죠. 됐습니까? 얘는? 명사고, 얘는 advise라고 읽고, 얘는 동사, 충고하다. 자, 뭐 advice. C로 끝나. 이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얘 딱 보니까 some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 advice가 명사로서 조언, 충고란 뜻인데 셀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충고 한마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고 한마디가 뭐라고요? A piece of advice. 됐습니까?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 그래서 지금 some money 하고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 1번. 완성시켜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okay. However brave he is, he can't do that. 오케이, okay. 계속해서 2번. Wherever she is, she thinks of you. 오케이, okay. 뭐 푹 빠졌는 모양이네요. 3번. Sally comes to me whenever she needs some advice. 4번. Okay. I practice the guitar at any time, whenever I can. 그래서 틀린 거 몇 개? 틀린 거 한 개 있네요. 어느 게 틀렸을까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I practice the guitar at any time when I can.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해석해볼까요? However brave he is, he can't do that. 의 뜻은? 그렇죠. 그가 아무리 용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그는 저 일은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however brave he is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No matter how brave he i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No matter how brave he is. 그가 얼마나 how나 brave한지는 no matter야. 아무 상관없어. He can't do that. 저거 못해.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국화관계사로서 국화관계 부사로서 however는 항상 양보의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ver she is, she thinks of you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wherever she is는 그냥 부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any time when she is she thinks of you. 그러면 언제든지네요. 언제든지 누가 뭐 하는 그녀가 존재하는 언제든지. 아 참 any where네요. 미안합니다. At any place where at any place where she is she thinks of you. 그러면 그녀가 어떤 장소에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고요. 예?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녀는 네 생각을 한다. 그녀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그녀는 네 생각을 해.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No matter where she is요. 아무 문제 안 된다. 여기까지 해석이 그렇게 된다 했죠. 아무 문제 안 된다. 뭐가 아무 문제 안 된다? Where she is. 그녀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아무 문제 안 돼. She thinks of you. 그녀는 네 생각을 해.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위에 것도 양보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Sally comes to me whenever she needs some advice. 예, 뜻은 뭐고? 셀리는 나에게 옵니다. 그녀가 좀 뭐 조언이 좀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여기에 whenever she needs some advice가 복합관계사 부분이고 얘는 그냥 부사절입니까?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그렇죠. 얘가 그냥 부사절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그냥 부사절인 걸 한번 증명해 보면 첫 번째 방법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oes Sally come to you죠? 셀리는 너에게 언제 오니? 그랬더니 그녀가 뭐 좀 충고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와.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바로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언제 오는데 충고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하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She Sally comes to me time when she needs some advice. 됐습니까? Sally comes to me. Sally 나한테 와. 언제 오는데? At any time. 언제든지 와. 어떤 언제든지, 어떤 any time. When she needs some advic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I practice guitar at any time when I can. 해석은 내가 연습하죠. 기타를 언제든지 하네요. 언제든지는 언제든지 누가 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기타 연습합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한다.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해서 얘의 뜻이 내가 할 수 있는 언제라도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너 언제 When do you practice the guita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또. 그러니까 얘들은 양보의 부사들이 아니고 그냥 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at any time when I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at까지 포함시켜서 at any time when I can은 whenever I can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I practice the guitar whenever I c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복합관계 부사를 써라. 이거 이제 어떤 의미를 완성시키고 싶은데 어떤 게 적합하냐 이거죠? 그나저나 conversation의 뜻은 대화. 대화죠. conversation 대화.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 볼까요? They always fight whenever they have a conversation. 그다음 계속해서 2번. Whenever you come, I will wait for you. Whenever you come, I will wait for you. 3번. However rich they are,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4번.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그러면 볼까요? 자, 문제풀이 할 때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복합관계사절 복합관계사절 부분 먼저 표시하면 뭐 요 부분이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건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인지 아니면 그냥 부사절인지 살펴볼 건데
근데 1, 2, 3, 4 중에서 이게 만약에 다 맞다면 한 개는 양보의 부사절인지 그냥 부사절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다 맞다면 이 지금 쓴 답이 다 맞다면 다 맞죠? 다 맞았습니다 일단. 예. 자 해석해 볼까요? 싸운다. 걔들 항상 싸워. 맨날 싸워. 그렇죠. 그들은 항상 싸운다. Whenever they have a conversation,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마다, 걔들 뭐 얘기할 때마다 싸워. 됐습니까?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이 녀석은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사절입니까? 그냥 부사절이죠. 왜냐하면 when do they always fight니까. 언제 싸우는데? 대화할 때마다 싸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밑줄 친 덩어리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말은 지금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They always fight at any time when they have a conversation. 됐습니까? At any time when they have a conversation. 그 다음에 wherever you come, I will wait for you. 해석은 뭐고? 네가 여기 올 때마다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뭡니까? 부사절. 오케이. 자, 네가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난 널 기다릴 거야. 네가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 난 널 기다릴 거니까. 됐습니까? 예,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whenever you come, I will wait for you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No matter when you come. 노 매러 웬 유 컴. 네가 언제 오든지 노 매러야. 너 문제가 될 거야 없어. 난 널 기다릴 거니까. 그 다음 3번 however rich they are,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의 뜻은? 전 국가를 살 수는 없다. 나라 전체를, whole country를 구입할 수는 없다. 그들이 얼마나 rich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3번 같은 경우에 however 보니까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냥 부사절이다? 얘는 그냥 부사절은 없었어요. 양보의 부사절밖에 없었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how rich they are. 그러니까 얘는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은 무슨 뜻이다? 아, whenever he goes입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그냥 부사절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아 뭐야,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가 어딜 가더라도 뭐 연예인 모양이죠. 셀럽인 모양이죠.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re he goes. 1번 빼고는 다 양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No matter where he goes. No matter야. 그가 어딜 가는지는 상관없어. He can meet man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나는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은? 오케이. However perfectly you do it, I don't trust you 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그렇죠. 얘는 no matter how 밖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죠. No matter how perfectly you do it, I don't trust you. 그 다음에 내가 글씨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차분해진다 라는 표현은 whenever you you? 내가 I whenever I read the poem, I feel relaxed. 오케이. 그러면 whenever I read the poem은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냥 부사절이다? 그렇죠. 드디어. 해석이 있습니까? 됩니까? 네. 자, when do you feel relaxed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마음 편해지니? Whenever I read the poem. 내가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read. At any time when I read the poem, I feel relax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디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관심의 중심이 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never she goes. 는 틀렸는데요. When, whenever예요? Wherever지? 주디 is the center of interest wherever she g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erever she goes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그냥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주디 오케이. Judy is the center of interest at any place where she goes. 그녀가 가는 any place에서라도 어떤 장소에서라도 관심에 집중을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Judy is the center of interest wherever she goes at any place where she goes. 그 다음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단지 어린 소년일 뿐이야. 뭐라고? No matter smart No matter how smart he is, however smart he is, he's just a little boy. 됐습니까? However나 no matter how는 양보의 부사절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가는 어디에서나 나는 너를 따라갈 거다. 자, 네가 가는 어디에나 이 부분이 복합관계사절이겠죠? 네. 그럼 얘는 양보의 부사절일까? 그냥 부사절일까? 그냥. 그쵸. 얘는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병이 난다. 그래서 누가 병이 나요? 누가. 그쵸.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나는 병이 난다. 오케이. 그러면 복합관계사절 부분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이 부분이 복합관계사절이고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그냥 부사절이에요? 오 그렇죠. 해석이 돼 있으니까 잘 찾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가 가는 곳 어디에나 난 따라갈 거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rever you go Will. Wherever you go. 오 눈치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no matter where you will go로 바꿔 쓸 수 있죠? 아니요. 그렇죠.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니까? Follow you.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요게 되겠죠. 이렇게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됐습니까? 마찬가지. I will follow you at any place where you will go.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수는 어차피 부사절이니까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표현은 Whenever I eat ice cream, I get sick.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cream, I get sick.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계사 파트 워크북이 그러면은 어디까지 풀려 있어야 되냐 하면은 여기 37쪽까지는 풀려 있어야 되죠. 맞죠? 풀려 있습니까? 오케이. 역시 과제 철저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인이 같았으면 좋겠어. 자, 승빈이 여기 뭐야, 이거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데 숙제 안 했으면 이거 먼저 보내고 나서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봐라. 알겠냐? 황승빈? 네, 녹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 who하고 which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일단 뭐 선행사 사람인 경우고 얘는 사물, 동물 뭐 이런 경우 뭐 사람 아닌 경우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격관계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뒤에 플러스 뭐가 될 예정이니까 동사가 올 예정이니까 이 녀석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 형태를 주의하라고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를 신경 써야 되냐, 선행의 형태를 주의해야 된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선행사의 뭐하고 수 그리고 표현할 부분의 시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적절한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된다. 선행사의 수와 관계사절의 시제, 관계사절이라고 하면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시제가 뭐 현재 시제가 올바른지 미래가 올바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생략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의동사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단 무슨 적용법이 아닐 때 계속 적용법이 아닐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계속 적용법이 아닌 형태적으로 앞에 쉼표가 없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관계사 파트는 늘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쓸데없는 막 짜잘한 규칙들을 많이 넣어놔서 그게 외울 게 많아서 양이 많아서 어려운 문법이지 개념 자체는 누가 기본은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꾸는 그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안 돼.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야. 두 문장 분리 시 이 who나 which가 he나 she나 it 이런 걸로 또는 뭐 we나 they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겠죠. we나 we가 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뭐 이런 걸로 주격 관계대명 and 뭐 의미에 따라서 but 뭐 or 뭐 이런 게 오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and의 역할, 기본적으로 and의 역할과 주격 관계대명사 두 개로 뽀개질 때 주격 인칭 대명사 참 and he가 된다든지 뭐 and she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뽀개질 때 주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사물이나 동물이 위치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알고 she speaks four languages. 그녀는 4개국어를 하죠. 그럼 1단계 나는 우리말로 나는 4개국어를 하는 거를 안다. 이게 2단계였죠? 2단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말로 두 문장을 한 문장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문장 중에 어느 문장에 이거를 할 거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의 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주절이 된 거고 하나는 형용사절이 될 거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 찾기? 반복된 것 찾기. The girl과 she. 그러면 이 표시한, 다시 말하면 관계사 절에 있는 반복된 녀석을 적절한 녀석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데 주격 관계사인 경우에 문법 시험에서 주로 제일 앞에 이미 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speaks가 있는 거, speak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I know the girl four languages 됐습니까? 그래서 4개국어를 하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 주격 관계사 뒤에 형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행사의 수와 시제를 보라 그랬는데 선행사 the girl 안만 길어봐도 그러니까 the girl이 뒷문장 들어갈 때 she도 될 수 있고 소유격의 her가 될 수도 있었고 목적격의 her가 될 수도 있었는데 she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who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이런 게 who, she, speaks 이렇게 해서 이게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좀비라고 부르고 때려잡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와 which는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단 뭐는 안 된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둘로 나누고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계속적 용법일 때 이때 이때는 that이 안 된다. 전치사 있을 때 대시 한다는 건 우리가 따로 포커스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레몬은 어떤 과일이다? 색이 노랗고 새콤한 과일이다. 완성시키면 그렇죠. 위치 또는 여기에 대시 된다고 했으니까 대시를 써도 상관없겠다. 뭐 후는 절대로 될 리가 없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유격 관계에서 후스죠. 그러니까 후스에 대해서 후스를 쓰는 경우를 잠깐 얘기를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쭉 어떤 문장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장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더 보이가 나왔다 치자. 그럼 더 보이가 다음 문장에 다시 등장할 때 he가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됐기 때문에 히스로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요거 이 녀석이 꾸미러 갈 거다 그럼 반복된 거 찾아라 더보이 있고 히스 있네 그럼 얘가 후스로 바뀌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거 소유격 뒤에 얘가 히스 뭐 카라든지 뭘 하나 달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이 덩어리가 히스 카 같은 게 저 뒤에 있더라도 앞으로 끌고 와야 되죠 그쵸? 근데 히스 후스만 앞으로 오면 안 되고 카까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덩어리로 이동해야 된다 후스 플러스 명사가 뒤쪽에 만약에 있다면 이게 이제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다면 이제 후스로 여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굳이 이동시킬 필요가 없지만 뭐 I like his 여기 만약에 문장이 I like his car 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 후스 카 I like 이런 식으로 Whose I like car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이동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이제 뭐 선행사가 뭐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뭘 쓸 수 있다? Whose 대신에 of which도 사용할 수가 있다. of that은 안 되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되겠죠. of which 가능한데
of which를 쓰는 비율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whose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전거고 바퀴가 빨간색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퀴가 빨간 나의 자전거다 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this is all red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my bike 쳐다봤죠? 그럼 무슨 얘기 하겠다? whose 대신에 of which 가능하다. of which wheels are red. 선생님 of which가 왜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it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다. of the bike 대신 왔기 때문이죠. 근데 of the bike는 얘가 of the bike wheels입니까? the wheels of the bike입니까? of the bike wheels입니까? the wheels of the bike입니까? 그쵸. 그 자전거의 바퀴라는 표현은 the wheels of the bike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이러는데 the wheels of the bike 안만 길어봤자 are red. are 보입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 This is my bike. It's with a red 라고 해도 되지만 원래 하나도 인칭 대명사 안 쓴 경우는 This is my bike. 이건 내 자전거다. 그리고 그 자전거의 바퀴는 빨갛다라는 표현을 원래 원칙대로 다 표현하면 The wheels of the bike are red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my bike와 the bike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얘는 사물이니까 얘 대신에 뭐로 바꾸고 위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만 앞으로 가서 위치 대신 that을 쓰거나 또는 뭐 생략하거나 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얘가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the wheels of are red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of which wheels of which the wheels are red. 더는 물론 whose가 왔을 경우에는 생략됐습니다. 어쨌든 덩어리로 이동한다는 거 요거 소유가 관계사 대신 뒤에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This is my bike. I repaired it. Brakes. 그러면 뭐 이것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거 두 문장 일단 이게 1단계 각 문장 해석하는 거고 2단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뭘 한 거냐 누가 꾸미는 문장 될 건지 결정한 거죠. 그래서 네가 꾸미러 간대 너 시집 간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반복된 거 my bike 하고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it도 될 수 있었고 주격 it도 될 수 있었고 소유격 it도 될 수 있었고 목적격 it도 될 수 있었는데 소유격이 됐으니까 얘 대신에 후스가 오는 거고 그러면 얘만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whose brakes I repaired 이렇게 같이 이동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얘 끝났네. 선행사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하면 이 뜻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덩어리로 이동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 생략, which 됐습니까?
who, whom, which, that, 생략. 그러니까 목적어 관계사가 가장 선택지가 많은 경우로 했고, 뭐 조심해야 될 건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좀비가 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선행사가 the man이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가 떡하니 있으면 힘이 떡하니 있으면 때려잡아야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 녀석은 who, whom, that 생략해서 이 자리로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는 안 돼.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m,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고 마찬가지 that도 사용이 가능하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I like the woman.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했고요. Cindy met her yesterday. Cindy가 어제 그녀를 만났다.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Cindy가 그녀를 어제 만났다. 그러면 요렇게 꾸미는 말이 된다 치면 나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냐? Cindy가 어제 만났던 woman이 마음에 든다. 그럼 반복된 거 the woman. 자, the woman이 she도 될 수 있었고 소유격의 her, 목적격의 her도 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목적격의 her가 됐죠. 그럼 이 녀석이 뭐로 바뀐 다음에 whom으로 바뀐 다음에 사라지고 이렇게 위치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woman whom Cindy met yesterday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하다. 앞에 쉼표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계속적용법이 아니죠. 앞에 전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고 that도 가능하다. 뭐 물론 who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who, whom,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 단 전치사의 목적어도 아니고 앞에 전치사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용법도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 자꾸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법은 나갔나요? 일과 문법 아직도 안 했어? 아 선생님이 안 나오신다. 참 큰일이다. 교육 공백이 심하구만. 자 그래서 이것은 잭이 지은 집이다 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가 the house니까 여기에 which 또는 생략이라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여기에 Jack built it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 때려잡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뭐 친구들이 관계사 물어보는데 뭐 설명해주는데 얘는 좀비야 이러면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대 우리가 뭐라고 딱 하면 머리에 뭔가 탁 떠오르는데 뭐 이런 게 일단 떠오르나요? 뭐 이런 거 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그렇죠. 선행사가 그렇죠. 사람 플러스 사물, 뭐 동물 이런 거 뭐 하면 또 어떤 문장 공원 풀밭이 펼쳐져 있고 누가 막 뛰어다니죠. 혼자 뛰어다닙니까? 아니죠. 개랑 같이 뛰어다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제 할 말이 많죠. 뭐 일단 선행사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데 선행사가 어떤 경우? 그렇죠. 특별 쉽게 얘기했을 때 간단하게 하면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인데 특별한 경우를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all. 어? all. 아, 그거부터 얘기합니까? all. 그렇죠. 선행사가 all인 경우. the very man. 바로 그놈. 뭐 the only 이런 것도 있고 the same. 이제 더 붙는 시리즈죠. the first, the best. 이런 것들 최상급이죠. 그 다음에 또 first 순서를 얘기하는 단어들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무슨 무슨 thing들이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 무슨 무슨 thing 이 선행사의 경우에는 그땐 that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물론 목적격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또는 which와 바꿔 쓸 수 있다 whose는 안 된다 됐습니까?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바꿔 쓸 수 있지만 그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소유격일 때 일단 안 되겠죠 whose 대신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적일 때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치사의 목적으로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that은 안 돼 세 가지 자 근데 이제 이 문법을 계속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that 앞에 쉼표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뭐 I like this 쉼표 that 뭐 이런 식으로 지시사일 때 얼마든지 앞에 쉼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쉼표 뒤에 that은 안 된다 라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 앞에 쉼표가 있는 거를 뭐야 용납하지 못한다 이란 얘기지 마찬가지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that 앞에 뭐 in that 하면 틀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in that house, in that room 얼마든지 표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엔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일 때입니다 that의 종류가 여러분들 총 8가지 배운다 했죠 그 중에 관계대명사일 때만 적용되는 규칙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를 시중 들었던 중어보는 매우 무례했었다라는 문장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는 문장이고 완성시키면 the waiter who 또는 that served us was very rude 오케이 그래서 who나 that 생략까지 가능한가요? 후, 댓 또는 생략까지 가능한가요? 네. 될 리가 없죠. 오케이, 여기에 이거 있죠. 오케이, 우리가 끄덕이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내가 뭐 해보자 그럽니까? 초간단 버전 해보자 그러죠. 그렇죠? 초간단 버전 뭐다? He was very ru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법 공부하다 보면 관계사절이 제일 끝에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 동사가 여기 등장했으니까 지금 얘는 초간단 버전 해봐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얘기 100% 얘기했고요 98% 뭐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다 라는 표현은 Fastest train that I know. 그러면 이 that 자리에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나요? 98%를 100%라 생각하고 100%라 생각하면 위치는 안 되겠죠. 생략은 가능하겠죠. This is the fastest train I know. 98을 100으로 보자 그랬잖아. 0으로 보자고 안 했고요. 그래서 뒤에 I know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의 특징에 대해서 참 아까 전에 뭐 좀 덜 얘기한 것 같은데 목적격 관계사는 뒤에 이와 같이 주어 동사 그래서 선행사 the fastest train이 주격인 it도 될 수 있었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소유격인 it도 될 수 있었고 목적격인 it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목적격 it 자리에 여기에 있으면 좀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 시험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다 했던 것들이고요 2학년 때 그 다음에 이번 이게 아마 일과 문법일 것 같은데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문법을 정리해보면 건 만드는 what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건만드는 that하고는 이거 뭐가 다른가요? 라고 얘기하면 건만드는 that과 건만드는 what의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뒤에 the thing 같은 걸 넣을 자리가 있단 말이죠. 어딘가에 it 같은 거 이런 걸. 그니까 그걸 보고 불완전하다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애들한테 불완전하다고 얘기해봤자 잘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명사가 빠졌다는 의미고, 명사가 빠졌는데 왜 불완전한데요?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뭔데? 그렇죠. 그럼 뒷문장에 주목부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걸 보고 불완전하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that 뒷부분에 암만 찔러봐야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it을 넣을 자리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what만 관계대명사 what의 독특한 점이죠. 관계대명사 전체는 다 형용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만 명사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하니 완전하니,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what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관계되면서 what의 탄생 과정은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뭐 되게 간단한 극허 the thing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합쳐서 그냥 what을 만들어 버렸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들이나 the thing이 사람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the things라는 복수 선행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the thing이든 the things든 의미는 그것 아니면 그것들이니까 특별하고요. 중요한 의미 전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뭐 요것도 어딘가 배울 것 같다. 그치? 지금 한참 배우는 것 같은데. not at all 이 뭐였더라? 전혀 아니다. 부정어의 강조라면서, 지금 다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트 있죠. 거기서 부정어의 강조라면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 뭐 그때 자세하게 만나보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what he told me is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it was not true at all 하고 같은 형식의 문장, 같은 구조의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렇게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that이 맞냐 what이 맞냐 따져보는데 요렇게 보고 여기에다가 the thing 넣을 자리가 he told me the thing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the thing이 있으면 좀비겠죠.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얘는 같은 표현이 the thing t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쳐다보고 나서 요렇게 쳐다봤으니까 요렇게 해도 되겠죠. The thing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뒤에 관계사 which나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왔단 말은 얘가 그렇죠. 목적격이라는 얘기죠. which, that 생략. 오케이. 이번 시험 범위 뭐 설명은 되게 짧고 간단한데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하면 뭐 관계사 앞에 쉼표란 얘기 날 거고요. 그쵸?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을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 맨날 얘기하는 그 문장. 뭐 이걸 다 칠 필요가 뭐 있냐. 이 두 문장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있을 뿐인데 쉼표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인데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내가 끊어있기 표시할 때 누가다 the old lady가 has다 누구를 three sons를 sons는 sons인데 어떠 who are very famous 이렇게 하고 해석은 그 할매는 매우 유명한 세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 밑에 문장은 그대로 계속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적용법이라 했고 그럼 계속 해석하라는 의미가 뭐냐? 그 할매는 아들 셋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유명하다. 담고 있는 정보가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는데 쉼표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는데 담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다르냐? 얘는 또 다른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 근데 이 문장은 그 할머니에겐 아들은 셋밖에 없고 전부 다 유명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용법에 지금 이제 설명한 거 얘가 얘로 바뀌는 거 동그라미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쉼표가 있고 동그라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계속적용법의 관계사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보고 있어. 첫 번째 왜 쓰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다르다는 점 비교했고요. 두 번째 정리하는 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접속사를 내용에 따라서 and가 어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but이 어울릴 때가 있고 됐습니까? 또는 for 대신에 because 이런 걸로 for they are 뭐 이런 식으로 and they are 이런 식으로 but they ar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 되죠? 이거 그쵸? 똑같이 해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됐습니까? 계속적용법에서는 아까 뭐 된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어떤 애가 이제 그동안 1학년 2학년 때 1학년 때 안 배웠지 2학년 때 관계사 배우면서 아 난 선행사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는지 귀찮은데 다 됐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선행사가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춥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얘기들이 쭉 나오고 뭐 또 생각나는 거 없나? 아 그리고 She told me some lies which disappointed me. 이게 뭔 소릴까?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녀가 나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했고 나를 실망시켰다. 오케이, 이제 갑자기 이거 왜 하느냐? 방금 전에 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거 뭐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하면 틀립니다. 얘는 자 관계 대명사 계속적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요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내용상 그녀가 나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 나를 실망시켰다는 얘기지 거짓말들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신에
and day를 쓰면 틀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선행사가 some lies가 아니고 뭐다? 선행사가 문장 전체란 말이야. 그쵸. 원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요것만 선행사였어. 계속적용법이 아닌 경우에. 근데 이건 해석해보니까 그녀가 나에게 몇 가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실망시켰다잖아. 그러면 몇 가지 거짓말들이 나를 실망시킨 거야? 그녀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나를 실망시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end day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야 니네 시험 문제 나왔었어 작년에. 네, 같은 문장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뭘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설명까지는 여긴 안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뭐 it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단 관계대명사 뭐와 뭐는 that과 w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김쌤이 여동생 한 명밖에 없는데 그녀는 축구선수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Mr. Kim has a sister player and she is a soccer player.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는 틀린 문장이야. 오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요렇게도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어와 동사를 등장시키고 싶다는 얘기는 몇 개의 문장을 합치겠다는 얘기고 두 개의 문장을 합치겠다는 얘기고 그때는 필요한 건 접속사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한적 용법은 뭐 관계 대명사 절이 뭐 얘는 요렇게 끊어 이렇게 표시하겠죠. 얘는 요렇게 표시하지 않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쉼표가 엄청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전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를 배우기 전에 관계사들을 그 알고 보니 뭐라고 불렀었다?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수식하거나 한정할 때 쓴다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위에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다만 차이점은 쉼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밖에 없는데 얘는 이제 미스터 김한테는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녀가 축구선수라고 얘기한 거고 밑에 문장은 또 다른 시스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김쌤은 축구 선수인 한 명의 여자 시스터가 있다라고 여자 형제가 있다고 한 거니까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포커스 뭐로 이어져요? 오케이. 아, 생략인가? 다음에 다음이 생략인가? 그러면 그 다음은 관계 부사로 자연스럽게 또 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I cleaned the room in which you stayed last night. I cleaned the room in which you stayed last night. 내가 방 청소했죠? 방인데 어떤 방? 네가 머물렀던. 네가 지난밤에 머물렀던 방 청소했어. I stayed the room이야. 아, you stayed the room이야. You stayed in the room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I cleaned the room and you stayed in the room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room이 여기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in wh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관계부사 문법이고 여기서는 다시 in which 썼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때는 요 녀석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없고 난 꼭 that 쓰고 싶은데요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라 I cleaned the room you stayed in last night that you stayed in last night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you stayed in 자리로 바꿔주면 이제 그때서야 얘가 이제 족쇄가 풀려서 that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생략까지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뭐도 안되고 that도 안되고 생략도 안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라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면 뭐 했을 때 뭐 하는 경우 두 문장 분리시 달고 갈 때 in, at, on, of which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뒤로 보낼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the boy is her brother I talked to him 그 남자애는 그녀의 브라더고 나는 그와 대화했다 그러면 the boy her brother him 이 셋이 동일인이죠 그러면 얘를 꾸민다 치면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her brother이다 라는 해석이 될 거고 얘를 선행사로 삼는다면 the boy는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녀의 브라더다 가 될 텐데 어느 게 자연스러워 1번을 선행사 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2번을 선행사 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1번을 선행사 삼아서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her brother이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반복된 거 두 개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그래서 얘가 쿰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버전이 있다? the boy To whom I talked is her brother. 됐습니까? 선행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사이에 파고들게 되죠. 그래서 초간단 버전 He is her brother. 됐습니까? 요럴 때는 요거밖에 안 되고 이거 대신에 뭐 who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that도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인데 요렇게 talked to 이렇게 하면 who, whom, that, 생략 이 모두 가능해지죠. 여기 마치 whom과 that만 되는 것 같이 했는데 이거 who도 되고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목적격이기 때문에 The boy I talked to is her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략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생략이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 오케이 일단 가장 대표적인 생략 가능한 경우 뭐인 경우 목적격인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근데 목적격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는 그렇죠 뭐인 경우하고 계속적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한적 요법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붙인 게 계속적 요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예,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없다. 다 정리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는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You spoke to is my teacher. The woman you spoke to is my teacher.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 있단 말이죠. The woman you spoke to is my t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죠 네,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여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은 The woman who is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who is 생략 가능하다 The woman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생략하면 얘가 있을 때는 관계사라는 문법이라 했죠
그쵸? 근데 얘가 사라지면 문법 제목이 뭐로 바뀐다? 그쵸? 분사의 명사 수칙이죠. 생략했을 때 분사의 명사 수칙이다. 분사에는 뭐와 뭐가 있다? 현재 분사와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피킹이 와야 되냐 스포큰이 와야 되냐 이걸 자꾸 따진단 말입니다. 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그 시험 문제에서는. 됐습니까? 워먼이 스피킹을 하는 거야 스피킹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스피킹이 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부사로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서 넘어오는 거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뭐 the reason 그렇죠 뭐 the way in the way 됐습니까? I did it 내가 그걸 했어 어떻게 했는데 in the way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place 뭐 in the place at the place 뭐 the time at the time 됐습니까? 뭔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뭐 그 내용을 두 문장 분리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 경우 뭐를 써서는 안 되고 관계 대명사를 써서는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관계 부사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법책에 이런 식으로 설명 나와 있는 게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정확한 설명도 아니라 했어. 지금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선행사가 the time이면 관계사 when을 무조건 써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What the day? On the day. 선행사가 the day이면 on which를 쓸 수도 있겠고 when을 쓸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place, in the place, at the place, what the house, in the house, what the city, in the city, at 구미야, in 구미야, in 구미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만약에 the city라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in the city가 되면 in which를 써야 할 자리에 in which 대신에 where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유일 때는 관계부사 why겠죠. What the reason인 경우 for the reason으로 두 문장 분리될 때 그 이유 때문에 왜 그랬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될 때 그 다음에 뭐 the way how는 없다 라는 얘기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 둘 다 생략하는 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뭐 이게 the place라고 또는 뭐 the reason이라고 무조건 why를 써서는 안 되는 것도 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먼저 뭐 The baby is crying 하면 뭔 뜻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자 이렇게 될 때는 뭐 얘가 일단 1단계 각문장 해석했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말 버전으로 한 문장 만들면 나는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 얘가 또 등장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네가 꾸미러 가래. 알았어. 내가 꾸미러 갈게. 그럼 반복된 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니까 얘가 뭐로 바뀌면 되겠다? 그렇죠. 위치로 바뀌면 되겠죠. 이걸 Y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 풀 위치네. 그러면 이거 아유 한꺼번에 어, 가방 하나에 넣어서 가자. 그래서 가방 두 개 들고 다니지 말고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됐다? I don't know the reason why the baby is crying. 됐습니까? 나는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에 why를 쓰는 겁니다. 근데 뭐 선행사가 아 선행사 the reason이니까 무조건 why지 이러면 틀리는 경우도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이유는 얘가 꾸미러 갈 거래요. 그쵸? 그러면 돈이 되면 되겠죠? 그니까 그러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 나는 네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럼 요게 된다는 얘기는 야 니가 꾸미러 간대. 알았어 갈 준비할게 짐 챙길게. 그러면 이번에 반복된 거 the reason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쓴다? 위치로 바꿔 쓰겠죠? 그러니까 the reason이라고 why로 무조건 바꿔 쓰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I don't know the reason which you didn't tell 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책에 없는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배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면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맞냐 관계 부사가 맞냐라는 시험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와요. 그래놓고 선행사는 뭘 해놓느냐 the day, the reason, the way 이런 걸 놔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반드시 두 문장 분리해서 달고 가는지 걍 가는지를 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입니다. 일방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에는 관계부사 또는 선행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자 일반적인 선행사라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풀어서 뭐라고 설명했냐? 정보의 그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라 했죠. 그냥 그 장소, 그때 뭐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영어로 뭐 the place 뭐 이런 거 the time 뭐 the day면 안 되겠지. 그쵸. 더 되면 뭐 나는 뭐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러면 뭐 때니까 널자라 타임이니까. 근데 더 데이는 타임 안에서도 좀 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럴 때는 더 데이 같은 이런 연속의 이런 선행사는 생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는 경우 또 나왔어요. 계속 적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계속 적용법은 계속 지구상에 존재하고 싶어 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을은 어떤 때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때다. 그쵸? 그러니까 fall is the time이야. 그쵸? 그러니까 게다가 뭐 요런 뭐 가을은 때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에서 뭐 어떻게 해도 되고 for is the time 하고 when을 생략해버리고 students come back to school에서 여기에 이렇게 가을은 때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 하면 안되겠네. 여기에 관계부사 생략됐구나. 그래서 는 돌아온다가 아니고 돌아오는 때다.
또는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For is, didn't, come back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부사도 정리는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yone who you l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다, anyone who arrives here first 하면 되겠네. anyone who will arrive here first, 여기에 먼저 도착하는 누구든지, 앞만 길어봤자 he will be the winner 이런 문장 배웠었습니다. anyone who 또는 whoever arrives here first. 그 다음에 뭐 no matter who will speak to you, 쉼표 don't answer. whoever will speak to you, don't answer. 누가 너한테 말 걸든지 상관없이 don't answer, 대답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양보의 부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whomever는 anyone whom 하고, 이 whoev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게 anyone who 할 때 who가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또 등장하겠죠. 동사 형태 주의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homever 같은 경우에는 no matter whom이니까 얘 뒤에 뭐가 등장할 예정이다. 주어와 동사가 등장하겠죠. 목적격이니까. anyone whom you like 이런 식으로 네가 마음에 드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you can invite. 그렇죠. You can invite whomever you like 이런 식으로. You can invite him. You can invite her. 자리에 him이나 her 빼버리고 You can invite whomever you lik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ichever 같은 경우에 뭐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atever 같은 경우엔 anything that whatever 해석을 하라는데요. 그래서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나라 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면 뒤에 상관없이 또 붙일라. 무엇이나 whatever you will make 뭐 이렇게 하면 되죠. whatever you will make 뭐 whatever you will make will be good 뭐 이렇게 할까요? whatever you will make will be good. 네가 만드는 무엇이든지 아주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anything that you will make will be good 뭐 이런 거. 오케이. 밑에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ever arrives first 앞만 길어봤자 he, she will be the winner. 그래서 anyone who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와 같은 표현이다. 명사절이다. 그 다음에 whoever comes now I won't open the door. 누가 지금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문을 열지 않을 거야. whoever comes now, whoever comes now 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네. who comes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arrives의 형태, comes의 형태도 잘 봐주세요.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 whenever, wherever, however. 오케이.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 뭐 양보의 부사절 쭉 있는데요. 예문을 만나보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를 보러 와라 이랬는데요. 언제 너를 보러 오라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렇죠. 언제 널 보러 오라고요? 되물었더니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언제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래서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보러 와라는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고 whenever you like 됐습니다.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는 같은 표현이 see me at any time when you 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기는 엄마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따라간다. 그 아기가 어딜 따라간다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whenever부터 시작해야지. whenever you like든 at any time when you like든 뭐에 대한 대답? 네. 언제? 라는 질문. 그래서 얘들은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그냥 부사절이었죠. 자, 그래서 뭐 그 아기는 엄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닌다라는 표현은 좀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 가능하고? wherever she goes 할 수도 있고 at any place where she goes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however 같은 경우에 however가 1번 뜻은 그러나 라는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however가 그러나 라는 뜻일 때는 however 쉼표 하고 문장이 쭉 나오죠. 뭐 It was raining very heavily. 문장 마침표 딱 찍고 그 다음에 However, 쉼표 we played soccer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복합 관계 부사로 쓰이는 However 뒤에는 무슨 시나 무슨 시가 온다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However 뒤에 어떤이나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복합 관계사다 관계부사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일단 간단하게는 however hard he 해도 되고 또 다른 버전 how hard he exercises 이렇게 해도 되겠다. No matter how hard he exercises, however hard he exercises. 그래서 관계사 파트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which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앞에서 정리 방금 전에 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자, 1번 문제는 who와 which 중 골랐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I bought a bag which was made in Korea. 2번 She interviewed the girl who won the gold medal.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해석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샀죠? 그렇죠? 백을 백은 백인데 어떤 which was made in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해석하면 그녀는 인터뷰했다. 예. 물론 면접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뒤에 The girl who won the gold medal인데 면접 보겠습니까? 인터뷰했죠. 어떤 거를 금메달을 땄던 그녀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금메달 수상한 거를 인터뷰했었다. 그 she의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이 she 그렇죠 리포터죠. 됐습니까? 리포터가 어떤 금메달리스트를 인터뷰했던 문장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게 그래서 이 위치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뒤에 뭐가 등장할 거고 동사가 나올 텐데 그게 지금 비동사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was가 와야 되는 게 뭐 왜 is도 안 되고 뭐 is가 안 되는 이유 뭐 am이 안 되는 이유 뭐 초딩인가 또는 뭐 are가 안 되는 이유 were가 안 되는 이유 뭐 will be가 안 되는 이유 뭐 다 각각 다 이유가 있죠. 일단 얼토당토 하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 빼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되는 이유도 있긴 한데요. 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어백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될 수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들어진 거 언제 일이야? 그래서 얘 탈락이죠. 그 다음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뭐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It are냐 이러면서 are가 안 되는데 were 언감신시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사 뒤에 뭐 원도 마찬가지 지금 시제가 과거라서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내용이 만약에 팩트라서 현재 시제 쓸 것 같으면 여기는 더 거리니까 윈즈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윈은 뭔 윈. 근데 시제가 과거라서 원 쓴 거고요. 근데 뭐 여기다가 요렇게 밑줄 칠 것 같죠 왠지? 그쵸? 그래서 또 다른 버전 뭐가 가능하다? Korea. 됐습니까? 그러면 이 made는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 그러면 왜 making이 아니고 made가 왔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그렇죠. 그래서 백이 메이크를 가방이 만든 거야. 만드는 걸 당한 거야. 그래서 현재 분사형인 ing형이 아니고 pp형이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시 내 뜻은 그렇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었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1번은 어디다 밑줄 끊고 갔죠? 그렇죠. 어디다 밑줄 그거 같아요? 네, which was. 그래서 지금 얘가 주격 관계사니까 뒤에 비동사 그 중에 동사 중에 was가 왔고 그 이유는 뭐 못 받은 게 과거니까 메시지가 탁자 위에 있었던 것도 과거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사인 더 메시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비동사는 was. 그리고 요렇게 호로록 날려버려서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그렇죠. 얘 온더테이블 같은 애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전치사 구라 부르죠. 주어동사는 없었으니까 절은 아니고요. 전치사 구도 전치사 구가 어떤 시나 어찌 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시 역할하고 있는 전치사 구네요. 오케이. 2번도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볼까요? 오케이. 뭐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여기서는 의도는 이거 같아요. 오케이. The woman who wears glasses is my aunt. 이걸 원했겠죠. 오케이. 이 문장은 그거 해야죠. 그렇죠? 이 문장 그거 하면 뭐야? 그거. 그렇죠? She is my aunt 했단 말은 시작과 끝이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늘 얘기하는 주격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뭐를 주의해라?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해라. 그러면 이거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하면서 뭐 2번은 이런 표시하면 되겠네. 그렇죠? 3번은 쭉쭉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뭐 말은 안 하고 이상한 그림만 그린다 설명하는데. 자 그럼 1단계 너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 다음 10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다. 10개의 장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 책은 10개의 장을 갖고 있다. 그럼 2단계 그럼 결정했죠. 됐습니까? 요거 하기로 요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문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보니까 맨날 두 번째 있는 문장이 꾸미는 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하려고 독한 마음 먹고 문제를 두 문장 한 문장 하세요 해놓고 문제는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냐? The book has 10 chapters를 먼저 쓰고 You have to read the book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차근차근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단계 할 차례죠? 그래서 뭐? The book
됐습니까? 더북이 주격인 it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소유격인 it가 될 수도 있었고 목적격인 it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로써 들어갔다? 주격 it으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이 녀석이 어딘가 뒤에 있을 때는 데리고 와야 되고 특히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 땐 뒤에 있는 명사까지 같이 데리고 와야죠. 덩어리로 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합치면 read the book which has 10 chapters. 오케이. 근데 요거 한 단어로 해도 되지 않나? 와우. 네. You have to read the book with 10 chapters.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도 되냐? Having 10 chapters. You have to read a book having 10 chapters. 이렇게 하면 문법이 뭐로 바뀌냐? 분사의 명사 수식. 예로 하면 전치사 구의 명사 수식. 그 다음에 which has를 쓰면 관계대명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그 다음 1단계. 브라운 아줌마는 쌤이다. 그녀는 그녀의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네. 2단계? 오케이. 지금 이제 좀 고민되는 게 지금 동일한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꾸미면 뭐냐?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브라운 씨는 선생님이다. 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반복됐다고 하면 버전이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브라운 씨는 선생님이다 라는 버전이 탄생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반복이라고 본다면 브라운 아줌마는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가 될 건데 당연히 요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했고 요렇게 될 거고 뒤에 is 아주 잘 어울리죠. 그렇죠. 브라운 선생님이 친절하다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인데 여기에 얘가 he나 she 여기선 she겠죠. she랑 어울리는 거 is 잘 썼고요. 그래서 한 문장 만들어진 버전은 뭐다? Her students 이런 버전이 만들어지겠죠. Miss Brown is a teacher very kind to her student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주 뭐 수업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제가 뭐 딴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이러니까 수업이 꽉 차네요. 수고했습니다.